안녕하십니까, 제이비입니다. 오늘은 장미허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. 그전 영상에서 몇 번 제가 조금 이렇게 번식시키고 또 키우고 있는 장미허브들을 몇 편의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, 사무실에 또 한 열 몇 개 정도 가지고 와서 키우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모양을 어느 정도 갖춰가고 있는 허브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. 그래서 이 사진 보시면 A하고 A-가 같은 화분인데 방향을 좀 돌려서 찍었고요. B하고 B-도 같은 화분인데 이것도 화면을 좀 돌려서, 화분을 돌려서 이렇게 촬영을 한 겁니다. 그 중에서 제가 조금 그나마 균형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각도의 사진 선택을 두 개를 했는데요. A-하고 B- 사진을 선택을 했습니다. 이 사진을 선택을 해서 화분하고 요 허브만, 장미 허브만 남겨두고 배경은 제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두 개의 사진을 가공을 해서 배경 제거를 했고요. 이제 저하고 잠깐 이제 같이 얘기를 하려면 뭐 이게 제가 정해져 있는 명칭을 모르기 때문에 제 임의대로 명칭을 정했습니다. 그래서 요 입하고 있는 부분을 머리라고 했고, 줄기는 뭐 다 줄기라고 하면 아시겠죠. 그 다음에 이제 화분,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진행할 거고요. 이 화분의 크기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. 1, 화분을 1로 했을 때 나머지의 그 크기들을 조절을 해서 어떤 비율로 키우는 게 제일 예뻐 보이는지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볼까요, 한번. 자, 우선은 화분을 1로 두고 줄기 머리가 1:1인 그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. 그 다음에 줄기는 0.5, 그 다음에 화분하고 머리 부분을 1, 그래서 1:0.5:1, 그 다음에 1:1:0.5,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네 번째 그림은 화분을 1로 봤을 때 줄기는 0.5, 그 다음에 이 머리 부분을 한 2 사이즈로 비율로 조정을 해 봤어요. 이렇게 지금 한번 해 봤고요. 그 다음에는 1:2:2, 그래서 화분, 그 다음에 줄기, 머리, 여기 화분 사이즈에 비해서 둘 다 두 배의 사이즈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. 그 다음에는 1:1:2로 만들어 봤습니다. 그 다음에는 1:2:1로 만들어 봤고요. 자, 이거를 그러면 지금 이제 총 7가지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, 이 7가지를 한꺼번에 보겠습니다. 1:1:1, 1:0.5:1, 1:1:0.5, 그 다음에 1:2:2, 1:1:2, 1:2:1, 1:0.5:2. 어떤 모양으로 키우는 게 제일 안정적이고 예쁠까요?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여러분들의 댓글이 엄청 활발하면 제가 한번 어떤 게 제일 예쁠까요? 그래서 제일 많은 의견이 나오는 걸로 키우고 싶은데,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그 반응을 제가 기대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보기에 제일 예뻐 보이는 걸로 골랐습니다. 자, 이게 제가 고른 두 가지입니다. 화분을 1로 봤을 때 줄기 길이는 화분의 반,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은 화분의 크기,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좀 이제 줄기를 길게 만들었죠. 그래서 1:2:1로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보시는 이 화분 두 개가 앞으로 제가 요런 사이즈로 한번 키워볼 두 개의 화분입니다.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요런 식으로 조금 조정해서 계속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